세란이네. 랜덤 한번 가볼까? 네네. 가고요. 아이고, 헤이즈원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전적이 얼마쯤일까요? 비밀입니다. 저는 뭐 최소 10만 게임 이상은 했죠. 세보진 않았지만. 알려주는 게 매너 아니? 자. 랜덤인데 비밀이죠. 자. 아, 너무 당당해서 당황스럽네. 어? 자. 그리고 저 매너 유저입니다. 저만한 이제 매너 유저 없거든요. 뭐야, 정찰 이렇게 빨라? 한번 막아볼까? 자, 일단 랜덤을 해가지고 시작부터 좀 화가 많이 나있네요. 반갑고 빨리 왔네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이거? 투자 좀 해줘야죠. 뭐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종중을 빨리 아는 거 괜찮은 선택이죠. 여기 좀 잡아주고 싶은데 근데 빠르게. 자, 저도 이제 정찰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위치를 저글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서요. 스토킹 좀 하자고. 자, 여기까지 저글링으로 이제 좀 잡아줄 생각이고요. 상대가 이제 대각선 아니면은 7시인데, 아니 그 7시 아니면은 11시인데 가까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경찰이 좀 빨리 왔으니까. 자, 어? 빈벙커. 자, 빈벙커였구요. 11시네요. 커맨드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일단 SCV부터 좀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한번 펴주면서. 제가 생각보다 좀 잘 살려주고 있어요. 스파이어 한번 지어주면서 이거부터 좀 확실하게 제거해주겠습니다. 잘 살리시네요. 바이오닉인가? 근데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룡주 까치님 감사합니다. 잘 보고 아이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고 피해자가 500명이 모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죠. 저의 그거니까요. 자, 바이오닉이고요. 상대가 원베럭스입니다. 자리 한번 좀 잡아주면서 잘 소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와, 선앤베 4배럭인 것 같은데. 요리조리 잘 보고 있는 중. 미카엘도 이제 슬슬 나옵니다. 아, 선엠베가 아니라, 야, 엠베가 없는데?
엠베 이제 올라가요. 1400억이라는 거죠. 5배로! 자, 이 친구 봐라. 루탈. 일단 엠베가 느린 만큼 루탈에 휘둘릴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죠. 짤짤이 또 야무지게 쳐보도록 할 거고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상대가 마린 나오는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야, 가스도 파고 있어? 자, 이쪽에는 이제 터렛이 엠베가 늦었기 때문에 터렛도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짤짤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잡아주면서 오버로드도 이제 잘 찍어주면 하고 본진 한번 찔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SCB 한번 잡아주면서 짤짤이 본진의 터렛을 이끄는 합니다. 앞마당 위주로 좀 공략을 해주도록 할게요. 루탈 이제 한 부대 쌓였고요. 500억이 돌아가기 좀 타이트하긴 할 것 같은데 상대가 하나씩 마린이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드라 리스크댄 한번 가볼까? 마린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보자고요. 엠베 때려주면은 이제 3쿠션 데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미 달렸나 상대가? 마린이? 자, 시야가 없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진 않은 것 같은데 엠베가 깨져가지고 공업도 이제 느리죠. 제가 이제 미탈 공업이 슬슬 되기 때문에. 자, 짤짤이도 수월해진다는 거. 자, 메딕 따주면서 이런 식으로 짤짤이가 됩니다. 공업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덕만님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덕만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얘들아, 일단은 못 나오게 최대한 견제를 잘 해주도록 할게요. 못 나오게 미탈 견제 한번 가볼 거고요. 엠베 한번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마린이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린의 개체수를 좀 많이 줄여주게 해줘. 메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많이 녹는 모습. 루탈 좀 더 데려올 거고, 럴커 변신 좀만 잘 해주겠습니다. 여기를 좀 집요하게 집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시간을 잘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계속 짤짤이 사이드 가면서 왔다 갔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탈로 시선을 끌어주면서 럴커 한 마리인 척 겹쳐줄 예정. 어이구, 루탈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어이구, 잘 들어갔죠? 이건 한 번만 치워줍니다. 아이고야. 자, 여러 마리거든요. 자, 이쪽으로 못 오게 여기는 두 마리 좀 배치해주겠습니다. 자, 테크 상황 한번 볼게요. 오호!
자, 벨크가 좀 많아요. 자, 이거 몇 마리였지? 여섯 마리인가 일곱 마리 됐음. 어? 자, 자, 어? 이거를 달려들면 어떡하나. 쥐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볼까? 이번에 고르고 할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넣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많이 부족합니다. 놀라셨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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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게이트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 공격적으로 좀 찌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진 게이트 일단은 시전을 하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시부터 정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간만에 원서치 안 되나? 요즘에 한방 정찰이 좀 잘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일단은 좀 글러 먹었네요. 이제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막소치 삘이 좀 나는데. 자, 타일런 지워주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정찰운이 전진 게이트 할 때 특히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델라나 그러면. 자, 가스 한번 파주면서 상대 원서치고요. 막소치 같은데 나. 아, 7시로 갈 걸 그랬네. 자, 상대는 원서치, 저는 막서치. 최악의 상황이죠, 이게 바로. 자, 상대 빌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배럿 더블은 아니고 공진에 공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마린 두 마리 나와 있고요. 아, 팩토리가 안쪽에. 야, 심시티 상대 야무진데. 자, 여기까지 심시티가 상당히 야무진데 가스도 이제 세 마리 계속 타주고 있고요. 심시티 보소. 요리조리 왔다갔다 일단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윈까지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 FD 같은 거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SCD 한번 잡아줬습니다. 뭔가 좀 공격적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 자, 풀오브 하나 SCB 안에 꼬셨죠? 한번 들어가 볼까? 어허라, 투 팩토리! 확인했죠? 하나씩. 자, 테크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최대한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기다릴 테크 여기 갇히거든요. 넥서스 한번 펴줄 거고 게이트 올려주겠습니다. 자, 좀만 기다려봅시다. 팩토리를 띄우다니. 야, 이 녀석 센스 있는걸. 자, 하지만 자, 근데 나오고 있어요. SCB 나오고 있죠.
처리 완성될 때까지 좀만 시간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터리가 이게 안 닿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이 되기는 갑자기 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또 못 살겠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탱크 잡아줄게요. 아, 야 이거 좀 억울한데? 기계구원 버렸는데? 그래도야 써야지. 자, 탱크 잡겠습니다. 탱크 두 마리. 자, 이러면은 뭐 이득이지. 업퍼드가 됐지만. 자, 정신없어서 지금 팩토리도 못 지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깨지기 전에 자동으로 써지는 거 모름. 에너지 방출 모든 마나 다 써지. 자, 이거 사실 구라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파일런이 깨지기 전에 쓴 거죠. 자, 일단은 상대방의 플레이 봤고요. 3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 내려오기 좀 어려울 겁니다. 싸게 잡고 우리 중에서 아직 많은데 근데 탱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야, 점사 잘못했다. 야, 진짜 잘못 싸웠다. 컨트롤 너무 못했다. 말도 안 되게 못했다, 이거. 자,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탱크도 한 마리도 안 죽었거든요. 어차피 저거 리페어하면은 새거 되는 거고. 큰일 났어요. 일단 지상군부터 좀 찍어주고 다음에 일단 스카웃을 좀 준비해주자고. 빨리 찍어줍시다. 일단 한번 수비를 잘 해줘야 돼요. 옵저버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3게이트나 이제 후속이 금방금방 차서 다행인 것이 만약에 이제 게이트가 적었다 난리 났습니다. 올 것 같은데 안 오나? 쥐. 자, 마인만 그냥 박아놨네요 상대가. 로보틱스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질럿 하나만 좀 찍어주면서. 자, 두 마리 때 가볼까? 공중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은 상대가 이제 많이 위험할 수 있지요. 파일런 지어주면서 앞마당을 먹어준 것 같은데 상대가. 자, 스카웃이 갑자기 등장. 상대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별게 없죠. 일단은 엠베나 아머리 있나 보겠습니다. 아머리. 자, 아머리가 그래도 완성은 되겠는데. 오, 드랍십. 잠깐만. 자,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드랍십이에요 상대. 우리 잘 해주겠습니다. 어쩐지 이제 멀티가 느리더라니 스타포트를 준비해주고. 하지만 잘 막았습니다. 옵저버도 이제 뜨고요. 일꾼만 따끔하게 잘 제거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하나 제거.
가난하거든요 상대. 아씨, 여기서도 일단은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스카웃 계속 추가해 주겠습니다. 타일런 지어주면서 유지아시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잡아주면서 SCB 위주로 공략을 해주도록 할게요. 꽤 많이 잡았는데 근데 자, 여기까지 다섯 마리 꽤 됩니다. 하고 들어볼까? 여섯 마리 때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저그 일단 한번 가볼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넷. 상대방의 풀파워 모두 좀 궁금하죠? 11시로 오버로드 한번 달려줄 예죠. 저요? 저 DJ요. 자, 자, 상대가 좀 말문이 좀 막혔는데, 어? 자, 앞마당 일단은 먹어주겠습니다. 어, 야, 드론이, 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처리 타이밍이 좀 늦어졌는데, 이거 너무 많이 늦어졌는데.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처리가 늦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BBS나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송중기님 잘 보고 계시다. 시청료 내고 갑니다. 쓱. 아이고, 조금 감사드리고요. 자, 내가 반응이 좋진 않았네요. 자, 하이. 대각선이네요 상대. 조준님 감사합니다. 캠핑 와서도 보고 있다고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 배럭 더블이네요 상대. 잘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CB를 빠르게 잘 컷해줄게요. 김준선님 감사합니다. 준선님도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가서 눌러주면서. 너무 쉽게 잡았는데 이거. 자, 한번 달려가 볼까나. 그러면 오버로드 추가해주면서 너무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근데 다이빙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자, 마린 숫자가 꽤 됩니다. SCB 돌려줬다는 거고요. 이거 잘 커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밑장을 뺀 친구가 있다는 거 바로 완료.
파주는 척 한번 할 거고요.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히드라가 나오기 때문에 제거. 이 정도면 일단은 말끔하게. 그래서 뭔데? 님 감사합니다. 성현이 형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저는 여운 때문에 스타만 봐도 눈물이 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네요 아직. 슬슬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저글링 한번 좀 찍어주겠습니다. 눈물에 일단은 한번 찍어주면서 유혹에 안 넘어가는구만. 해처리 추가해줄 거고요. 자,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지금 터렛을 짓는 거 보니까. 자, 위치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반응이 없는데? 자 터렛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잘 커버해줄게요. 밀봉 작업 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씩 이제라도 좀 찍어줄까? 보보로드 찍어줄 거고요. 가신님 감사합니다. 탱크가 좀 빠르네요 상대가.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살짝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예정. 탱이 없나본데 우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스캔이 없나본데? 일단은 좀만 공격적으로 가보자 그러면. 자, 야 생각보다 이득을 많이 봤는데 상대가 테크가 스캔볼이고 이제 테크를 좀 빠르게 갔네. 드랍신만 조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약구만 잘 해줄 예정이고요. 이런 것만 잘 시간 써주겠죠. 오버로드 잘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스캔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잘 벌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잘 추가해주면서 스파이어도 추가. 아이고 까비. 스캔이 또 달리겠죠. 한 방을 잘 막아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이고랑 이제 저글링 한번 잘 찍어줄 준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핵처리 하나 펴주면서 아 스탑 넣고 할라 했는데 살짝 아쉽고. 자 이번에는 겹치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탱크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해주면서 마린이 업그레이드는 좀 안 돼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야 잡은 치즈모드 풀었죠? 마린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상대가. 후네 같은데 이거. 오늘도 러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한 마리밖에 안 닿았구나.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면서 잘 막아줄 준비합시다.
탑 넣고. 아,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친구? 바로 앞에 럴커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 도망갈 준비. 자, 도망갑시다. 런 바로. 스캔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마나 빼먹는 플레이가 또 가능하다는 거 다시 스탑 넣고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뭐 배슬이 나오진 않겠지?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리액션에 한번 펴주면서요. SCV랑 뭔가 이것 좀 나오고 있는데 상대가. 무릉무충이랑 시원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널커를 좀 야무지게 스톱으로 할 거예요. 오, 베슬 나왔어요. 일단은 베슬을 좀 타격할 준비하고 한 방을 잘 먹어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딱. 자, 베슬 못 잡은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린 메딕이랑 좀 잡았죠. 오버로드 치워주면서 경력을 뚜두두두두 하겠습니다. 가스를 많이 먹어줄 거란 말이에요. 현재 경력의 위치 파악해두겠습니다. 에슬이랑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가스를 한번 먹어줄 거고요. 상이 어디로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스포지 공격 꽤 많습니다. 상대 미래리 좀 써줬죠. 거루 해주자. 아프다. 자, 여기까지 배슬이 쌓이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잘 소모를 지켜주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스퍼지도 좀 찍어주면서 상대가 이제 어디로 올지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잘 먹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탱크도 좀 쌓이고 있고요. 시원하게 한번 싸워볼까? 자, 시원하게 널커랑 같이 방어도 그래도 되기 때문에 탱크 숫자만 좀 줄여준다는 생각으로. 자, 널커가 공업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널커 변신 해주면서 일단은 소모전을 잘 해줬고요. 하이브 잘 준비합시다. 방위협이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베슬을 일단 한 마리 줄여줬죠. 벌티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팬가입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먹는 만큼 널커가 추가될 겁니다. 자, 꾸준히 추가되고 있고요. 무릉무충 잘해주는 중. 일단 11시가 약간 몰래멀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허용을 해주지 않을게요. 정찰. 자, 하이브 다 주면서 가스 미리 파주고 멀티 숫자를 좀 숨겨주면서 데스 한번 잡아줄까 여기서. 자, 데스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알까기만 잘 해주면 된다는 거. 가스 멀티를 다 먹어주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한방 크게 나오는데 럴커를 이용해서 잘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사방에서 달려드는 럴커를 좀 보여줄 예정.
일단은 펼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방향에 일단 럴커가 다 있다는 거고, 가스 추가요. 자, 1, 2, 3번 구형 럴커. 방 2업고 완료가 됐습니다. 내가 되게 조심스럽고 일단 들켰기 때문에 썬큰 한번 도배해줄게요. 자, 데슬 제거 준비 잘 해줄 거고요. 열커 역시 이쪽으로 한번 올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일단은 열커 숫자 체크했습니다. 열커가 이제 내부대에 가까이 돼가는 중. 자, 일단은 완전 모아주겠다 이거 같은데 상대가. 자, 슬슬 공격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요쪽으로 옵니다. 자, 스커지 와봐. 자, 한번 싸워볼까요? 럴커 이제 쌈싸먹기 들어갑니다. 자, 뒤쪽으로 좀 와가지고. 자, 도망가는데 일단 퇴로 차단부터. 자, 도망을 못 갑니다. 자, 바퀴벌레 같죠? 자, 다 벌어오고. 자, 아니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당황스럽거든요. 그대로 일단 공격 가겠습니다. 많죠? 자, 이놈 업그레이드는 좋습니다. 상대 그대로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메인 병력 다 녹죠. 자, 그대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자, 야, 너무 징그럽긴 하다. 근데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습니다.